신혜리의 눈. 네, 신혜리의 눈 뉴스포터 신혜리 에디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혜리의 눈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예. 10개월이 됐더라고요. 예, 또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인수한 후에 사실 외신에서 많은 사설과 칼럼이 나오고 있는데 블룸버그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고 예.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엉망장자 보이스 클럽이 어떻게 공론의 장을 주도하고 있나. 이제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이 소수의 초부유층이 기성 언론과 이런 SNS를 소유하면서 이 공론의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갈수록 영향력을 좀 가져가는 그런 현상을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지금 누구가 어떤 언론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죠? 네, 일단은 이 사설을 낸 워싱턴 포스트마저도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이소스가 이제 소유주고요. 그쵸. 이 블룸버그 통신은 뭐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클 블룸버그가 창립자고 CEO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면 사실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좀 달라진 게 거기에 소유주는 거의 뭐 뱅가드나 블랙록 이런 큰 대형 금융사인데요.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분이요. 거기는 뭐 펀드니까. 네네. 예. 그렇게 달라졌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나 블룸버그마저도 이제 엉망진창들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재벌에 의해서 좀 이렇게 많이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제 건설사들이 지역신문들 맞습니다. 방송사들 네. 소유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렇게 개인이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이제 지금 SNS마저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언론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인쇄 매체, 뭐 신문, 방송 굉장히 영향력이 컸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SNS가 거의 기자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거기에 있는 멘트를 기사화하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취재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게다가 이제 뭐 콘텐츠를 거기에다 제공을 하는 게 훨씬 더 널리 퍼지니까 맞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콘텐츠 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큰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네, 저도 기자일 때 뻗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멘트 한마디 따려고요. 예. 이제 트럼프가 사실 그때 세상을 바꿔놨죠. 트위터로 모든 기사를 다 사실 어떻게 보면 프레스를 다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트위터에서 이제 트럼프가 물러가면서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그런 역할을 계속 그동안 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제재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발언까지도 많이 맞아요. 했어요. 예. 그래서 주가를 오히려 폭락시킨 다음에 그 주식을 사들이거나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띄웠죠. 네. 예, 그랬던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트위터를 지금 인수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또 그게 표현의 자유다 그러면서 표현 자유 절대주의자다. 맞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모른 채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언론사들이 일론 머스크 이런 행동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트위터가 그렇다면 정말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엉망장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 맞추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와, 우리는 뭐 포탈과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 건설사들의 놀이터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이고 네. 여기 저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 관심사가 많아요. 일단 진보 보수 모두 다 지금 강렬히 반응하고 있죠. 있는데 예. 보수층을 보면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장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계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검열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요즘 플래그를 붙이셨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는 가짜 뉴스 때문이었는데 이 보수 측에서는 그거를 보수를 검열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공화당 쪽에서는 네, 근데 진보층에선 다릅니다. 이렇게 그 트위터 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걸 인용을 했는데 이미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이 앞으로 더 큰 규모
소규모로 유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트위터의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진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가짜 뉴스가 더 활개를 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이제 가짜 뉴스를 배포하지 말라 금지하는 네. 연방법이 네,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려고 가짜 뉴스 처벌법 그렇죠. 같은 게 있었죠. 혐오 발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 인종 차별이나 뭐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차별하는 그런 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루퍼드 모독이 원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업화 시켜버린.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부유층의 언론 산업 진출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SNS를 한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 특히 트위터는 사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영향력,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기자회견 장처럼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이 이걸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그 바이럴을 일으켜서 맞습니다. 어떤 이슈를 잠재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아주 중요한 이슈를 잠재워버리고 네. 자기가 원하는 이슈를 계속 띄워버리는 네. 그러면서 다른 이슈로 이동케 하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미디어 스핀 전략인데 네.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 미디어 스핀 닥터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근데, 정치권도 그렇고. 네. 예.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뿐만 아니라 시장 어떻게 보면 경제시장 이것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코카콜라 이제 인수할까? 이런 얘기를 띄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카콜라에서 완전히 제거된 코카인 성분을 다시 넣겠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해요? 네. 거기에 많은 미국인들이 또 환호를 해주고 있고. 아, 콜라에 코카인 넣는다니까? 네, 그래서, 마약 네, 넣는다니까? 네. 그러면서 코카콜라 주가가 또 그때 좀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사실 이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언론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인지 머스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유를 어떻게 보면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독과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미국과 예. 유럽은 지금 독과점법 관련해서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페이스북, 그다음 트위터 뭐 여러 가지 IT 기업들이 먼저 제재 대상에 오를 것 같습니다. 돈, 상품 미 독과점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네. 말이 독과점 되면 민주주의의 치명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선우님 그동안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현주님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코너인데 아쉽네요. 이면 임윤성님 신혜리 기자님 고마웠어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최경영 선배님, 제 선배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외신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예, 신혜리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지금도 일하고 싶어요. 기타를 만들고 싶어요.